르노캡처는 운전자의 운전 부담을 줄여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전방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전방 차량과 설정한 차간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스템이 차량 속도를 줄입니다. 전방 차량과 설정한 차간거리가 충분해지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설정한 속도로 주행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스티어링 휠 좌측 메인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비활성화됩니다. 기능이 활성화되면 계기판에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운전자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속도를 설정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설정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설정 속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정 속도를 시속 10km 단위로 높이려면 플러스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안전거리 설정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차간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수평바로 설정 가능한 차간거리를 변경합니다. 첫 번째 수평바는 약 1.2초의 짧은 차간거리, 두 번째 수평바는 약 1.6초의 차간거리, 세 번째 수평바는 약 2초의 차간거리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의 수평바는 약 2.4초의 먼 차간거리를 나타냅니다. 차간거리는 기본적으로 약 2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간거리의 설정이 완료되면 운전자는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전방 주시 및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전자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방 카메라와 전방 레이더 센서가 전방 차량을 감지하면 계기판에 전방 차량이 표시되고 차간거리가 유지됩니다. 설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간거리를 유지합니다.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수평바가 깜빡입니다. 운전 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눌러 기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주행 속도와 차간 거리는 저장되어 계기판에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시스템을 일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다시 작동하려면 먼저 주행 조건과 교통 상황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RES 버튼을 누릅니다. 표시등과 함께 속도가 다시 표시됩니다. 사전에 설정된 주행 속도가 현재 속도보다 높으면 차량 속도는 자동으로 가속됩니다. 추월을 위해 설정한 주행 속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 주행 속도를 높여줍니다. 사전에 설정된 주행 속도는 계기판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설정한 주행 속도로 돌아가기 위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필요한 경우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작동해 설정한 속도로 되돌아옵니다. 전방 차량과의 차간 거리가 설정된 거리보다 매우 근접할 경우 감지된 차량이 계기판에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안전을 위해 차량이 감속과 동시에 경고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제동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기판에 빨간색 브레이크 경고 및 경고음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은 교통 체증 시 운전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전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자동으로 정지하고 출발합니다. 전방 차량이 3초 이내로 다시 출발하면 차량은 자동으로 재출발합니다. 3초에서 3분 이내로 정차했다면 가속 페달을 밟거나 RES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킵니다.
정차 시간이 3분을 초과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비활성화되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작동되므로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은 오토 스탑 스타트 및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기능과 호환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주행 보조 장치이며 운전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항상 교통 상황에 맞게 속도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기 바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전방 레이더 및 전방 카메라 영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개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급커브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를 끌고 갈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반드시 비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전방 카메라와 전방 레이더 센서는 같은 방향의 차량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가로지르는 동물은 감지하지 못하니 운전자는 항상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코너링, 인접차선, 노면 변화 등의 시스템 작동 제한 조건, 차량 사양이 다른 경우 또는 기능의 작동 및 해제 조건 등의 보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해당 사용 설명서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르노캡처와 함께 안전한 주행이 되시길 바랍니다.